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이 땅에는 정말 수많은 NGO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미션 NGO로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섬기는 단체가 있는데요. 국내 최초의 해외 원조 민간 단체죠. 기아 대책의 리더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기아 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회장님 성함이 우리 기아 대책과 연관이 있다 라는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자 식자. 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지어주시잖아요. 네. 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늘 좀 불만스러웠어요. 뭔가 좀 촌스러운 느낌도 들고. 그런데 작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기아대책에 딱 맞는 이름을 가지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원식이라는 말은 원하는 곳에 식량을 제공하라고 하는 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딱 기아대책 회장에 맞는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자신 있게 제 이름을 선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굉장히 귀한 발견을 해주셔서 네. 또 기아대책 수장으로서 잘 역할할 수 있도록 또 이름에 대한 해석까지 주셨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기아대책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체이기도 네. 하고 친숙하실 텐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아대책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국내 뭐 NGO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1989년도에 기아대책은 국내 최초로 해외를 돕는 국제구호단체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89년에 시작을 했고 네. 또 98년도에는 국내 구제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을 만들었고 네. 또 2008년도에는 행복한 나눔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기아대책은 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3개 법인의 이사장님들은 다 별도로 계시고 사단법인 기아대책 이사장님은 손봉호 이사장님, 네. 복지법인은 손은 이사장님, 재단법인은 고은하 이사장님 이렇게 세 분의 이사장님이 계시고 네. 저는 세 개의 법인을 총괄해서 회장으로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또 기아대책은 많은 분들이 떡과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저희의 정체성은 분명히 떡과 복음의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고 저희는 단순한 구제기관이 아니라 선교와 구제를 같이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그런 NGO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의 이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존재의 이유가 뭐냐. 미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세상에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때까지 네.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라는 존재의 이유를 갖고 사역을 하는 그런 곳이 기아대책이고요. 또 저희들이 원하는 최종 고울은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단계를 벗어나서 그 마을의 아동이, 가정이, 또 공동체가, 교회가 협력이 돼서 네. 자립을 하고 떠나는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실 때 출구 전략을 다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네.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언젠간 우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미션 NGO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굉장히 그 연도도 외우실 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회장으로서 정말 정확히 잘 알고 감사합니다. 계시고 목사님 같으세요. 그런 말씀 과찬이십니다. 많이 들으시죠? 과찬이시고요. 무엇보다 이 기아대책이 이제 다른 또 NGO와 달리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를 온전히 드러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우리 기아대책을 상징하는 마크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징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기아대책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장단점이 아마 상존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기아대책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진정한 선교 파트너가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네. 교회 스스로 선교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교회가 할 수 없는 전문 영역은 저희 같은 이 구호단체가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놓고 교회와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곳이 되다 보니까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네.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후원자 그룹이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대형 NGO들은 아마도 후원자들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뭐 5:5 내지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그리스도인 비율이 95%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우리의 이 미션에 복음 사역에 공감하시는 후원자들이 주로 이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금 규모가 국내에서 1, 2등 하는 곳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곳은 직접적인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네. 선교를 할 수 없는 곳은 간접 선교로 선교사님들이나 스태프들이 삶을 통해서 네.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궁극적인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회장이 말씀드리니까 어떤 기아대책의 사명과 또 하는 일이 명확히 좀 이해를 하게 되네요. 어떤 음식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에까지 네. 이르게 되고 또 사역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 기아대책의 사명이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기아대책 그럼 최근에 또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네, 기아대책 사역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크게 두 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그 구호단체들이 집중하는 어린이 사역 그리고 아마 다른 단체와 조금 특이하다 그러면은 커뮤니티 사역 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균형을 가지고자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CFCT라는 말을 써요. 예. Child Focused Community Transformation 그래서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 네. 아동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 또 교회가 하나가 돼서 스스로의 자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네. 아동 사역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결연 사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커뮤니티 사역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다섯 가지 정도의 커뮤니티 사역이 저희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생계빈곤이죠. 기아대책이라는 이름과 같이 네. 일단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고 두 번째는 보건위생 특히 이 여성들에 대한 보건위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가임기 여성들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위생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문맥률이 또 높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쓰기, 읽기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문해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통상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이 긴급구호 같은 부분이 있고요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저희의 영성 사업이죠. 예. 이 두 가지 큰 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 중에 올해 저희가 집중하는 사역은 네. 호프컵이라고 하는 호프컵. 네. 네. 10개 나라의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축구 시합을 갖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어요. 네. 올해 이제 9월 달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 그렇군요. 2016년도에 1회 저희들이 호프컵을 했죠.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희망 월드컵이라는 용어로 이 호프컵을 진행을 했는데 아마 이 월드컵이라는 용어가 이게 참 쓰기 어려운 그런 단어인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FIFA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와서 아하. 저희들이 이름을 기아대책 호프컵으로 바꾸어서 올해 2회째 시행을 아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역시 10개 나라를 불러서 9월 달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한 나라에서 네. 12명씩 아이들이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표 선수들이 오는군요. 그렇죠. 대표 선수들이 오는데 이 아이들은 네. 저희들이 결연 아동 중에서 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축구를 잘한다기보다는 결연 아동 중에서 정말 미래에 큰 아이가 될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 선발을 하고 여자아이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 오면 이 아이를 후원하는 후원자를 한국에서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후원자들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행사인데 저희가 이 호프컵을 헬로우 호프라는 이름으로 네네. 120개의 미소, 아하. 120개의 희망, 네네. 120개의 꿈 뭐 이렇게 예, 예. 저희들이 이 두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의미인데. 이제 그 공이 하나 있어요. 아. 이 공이 말라위 아이들이 아. 차는 축구공이에요. 참 어떻게 예. 보면 우리가 버리는 그런 비닐인데 네네. 이걸 갖고 이 아이들이 맨발로 공을 찬다는 아.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16년에 왔던 나라 중에서 네. 말라위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행사죠. 그래서 올해는 첫 번째 아이들에게는 그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이제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들어가서는 네. 올해는 특별히 긴급 구호 쪽에 조금 더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난민 문제가 또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네. 저희는 지금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아이들 캠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 교실을 자타리 캠프라고 하는 곳에 열어서 네.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남수단의 난민들 제가 1월 마지막 주에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로힝야 난민들이 네. 있는 그곳을 갔다 왔는데 불과 4개월 만에 60만 명의 난민이 그 지역에 온 거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도 저희가 난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특별히 커뮤니티 쪽으로는 난민에 대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방글라데시 가서 참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난민촌에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연이요? 네. 아. 우리가 아이들이 날리는 연이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렇군요. 저 연과 같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적절한 지원만 해준다 그러면 네. 꿈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동과 커뮤니티에는 올해 그 두 가지가 주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축구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우리 말라위 선수들이 또 1등을 했다 그러니까 네. 올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게요. 그리고 또 축구 캐스터가 필요하시면 CBS 아, 네. 아나운서들을 파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역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해외 사역 위주로 좀 많이 네. 하시는 것 네. 같아서 또 국내 시각으로는 국내에도 이제 노숙자라든지 네. 또 국내 아이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해외 사역만 집중하냐? 네. 뭐 이런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답변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9년에 해외 사역을 집중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네. 98년에 이제 복지법인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사역은 저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외적인 표출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이 해외는 절대 빈곤의 개념이고 국내는 상대 빈곤의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빈곤을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고요. 절대 빈곤은 진짜 먹을 걸 줘야 하고 상대 빈곤은 먹을 것보다는 네. 어떤 가치에 대한 것,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국내 사업은 지금 99개의 국내 시설들을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예. 이 구호단체 중에서 네. 이 시설을 제일 많이 운영하는 데가 아마 저희일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종합복지관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시설, 이주여성센터 그중에 이제 가장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복한 홈스쿨이라고 하는 방과후 학교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한 5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사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해외 이야기가 많이 보도가 되고 아무래도 돼가지고. 그쪽이 좀 감성을 자극하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해외 이야기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우선순위의 문제 네. 급한 구호를 그렇죠. 또 먼저 나가서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아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을 만나 뵙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의 이력을 제가 보니까 네. 이 기아대책 오시기 전에 네. 외국계 IT 기업
CEO를 굉장히 오래 하셨더군요. 네.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면. 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컸던 것 같아요. 남들 다 똑같이 하듯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네. 삼성전자에서 네. 81년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이 제품을 그때부터 접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81년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컴퓨터에 별로 가까이 가 있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았던 생각도 듭니다. 그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는 영역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삼성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HP 프린터로 유명한 HP와 삼성이 합작 회사를 하면서 네. 그 회사에서 사업 총괄 부사장까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로 가는 회사에 네. 한국 대표이사 사장을 6년 4개월 했고 예. 그리고 기아대 측에 오기 전에 네.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5년 8개월 동안 예. 대표이사 사장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12년. CEO를 했는데 네. 어느 신문에 그 CEO들을 평가하면서 재밌는 평가를 하나 해놨더라고요. 저를 평가한 걸 뭐라고 해놨냐 하면 직업이 CEO인 사람 이렇게 써놔서 예.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IT 업계에서 한 30여 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 후반전에 있어서 뭔가 조금 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일이 뭘까라고 네. 고민을 하다가 2014년도 8월 31일자로 사표를 내고 네.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하프타임을 갖겠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 이제 좀 의미 찾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때까지 기아 대책을 몰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기아 대책이 확정돼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한 3개월 동안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헤드헌터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지 또 새로운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달에 어떤 서치폼에서 저한테 묘한 제안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의 대형 NGO에서 회장을 공개 채용하고 있는데 지원할 의향이 있냐라고 질문을 해서 네. 저는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네. 나한테 왜 이런 제안을 하지? 나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 제안을 받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1월 달에 제가 정식 이력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이력서를 제출을 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예. 공개 채용이더라고요. 세상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예. 여러 또 좋은 후보자들과 또 공개 경쟁을 해서 네네네. 2015년 3월 2일부터 제가 기아 대책에 와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섬뜩한 게 뭐였냐면요. 네. 제가 아까 6개월 하프타임을 갖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딱 6개월이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을 제가 주시고.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1년 하프타임을 가지고 왜 6개월이라고 얘기하고 딱 이렇게 맞추셨나. 예. 뭐 어떻든 참 우리가 사는 모습이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기아 대책에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지만 그 이전에도 국내의 NGO에서 법인 이사를 한 10여 년 이상 사실은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그 경험들 또 그곳에서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을 아마 서치폼에서 알고 저 사람이 경영도 하고 NGO에 나름대로 저런 경험이 있으니까 네네. 또 저런 일을 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아마 던졌던 이야기 같은데 네네. 어떻든 그게 기회가 돼서 인생 후반전을 의미 찾기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예. 또 우리 회장님 이제 임기가 3년인데 올해 3년째신 거죠? 네네. 예. 지난 3년을 돌아보셨을 때 또 가장 중점을 두셨고 혹은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조직의 체질 개선이 참 중요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아 대책 안에 있는 우리 각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는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파이프라인이다.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네. 수원지에서 물을 가정으로 잘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이다. 통로죠. 네, 그렇죠. 네. 이거를 뭐 기업에서 쓰는 말로 얘기하면 뭐 밸류 체인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네, 있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데 통로는 반드시 다섯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네.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야 한다. 아하.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풋이 반드시 똑같이 아웃풋으로 나가야 한다. 네.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누수 현상이 생겨도 안 되고, 네. 세 번째 파이프라인은 녹이 슬어도 안 되고, 네 번째 파이프라인은 길 필요가 없다. 짧을수록 좋다. 예. 그러나 우리의 파이프라인은 다섯 번째로 양방향 파이프라인이다. 예. 후원자들의 후원이 수혜자들한테 가지만 수혜자들의 좋은 성공 스토리들,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네. 그들이 어떻게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지, 이 스토리도 우리가 후원자들에게 잘 전달을 하는 감동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야 한다. 예.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날 필요도 없고, 드러나야 할 분은 후원자들이고, 드러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서 묵묵히, 네. 잘 연결해주는 연결의 축복의 통로 역할만 잘하자. 이것이 제일 먼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큰 단체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는 네. 것. 글로벌 회사에 있으면서 제가 배웠던 것은 그 프로세스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금 우리 기아 대책에 접목을 해어가면서 네.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재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어간 것. 그래서 인재들의 역량 강화, 두 번째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립,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마 지난 3년 동안 저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 3년간 정말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 기아 대책이 또 그 과정, 프로세스가 많이 좀 개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무엇보다 파이프 이론, 이거는 우리 회장님이 만드신 것 같은 게 생각도 드는데.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이건 뭐 저희 CBS도 배워야 돼. 아, 그런 예. 귀한 이론이 아닌가 싶고. 무엇보다 우리 기아 대책 간사님들이나 직원분들도 또 열심히 사역을 하려면 또 신앙의 교육이라든가 영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게 저희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개인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네. 본인들만의 한 20분 정도 큐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전 직원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1년에 한 번 1박 2일 영성 수련을 하는데 예. 지난 2월 1일 2일 이틀 동안 네. 저희들이 1박 2일 영성 수련을 하고 왔어요. 아, 그리고 이건 아마 저희가 좀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저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아, 저희가 네. 근무일 중에 하루를 잡아서 네. 한 직원이 그날은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해요. 삼시세끼. 네. 그거 뭐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은 한 끼에도 상관없고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세 끼를 얘기하는데 본인이 몸이 편한지 않으면 한 끼. 일단 한 끼는 의무적으로 하자. 아, 네. 그런데 그날은 저희가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기아 대책의 각 본부 또는 시설들이 요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루 종일 기아 대책만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날은 근무일로 쳐줍니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본인들이 아예 날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365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보통 이제 직원들이 어떤 날을 선택하냐 하면 자기가 입사한 날 이런 날을 정해서 의미 찾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영성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관리하고 또 조직이 같이 관리하고 또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우리 간사님도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아 대책 굉장히 축복하시는 것 같고 우리 회장님 굉장히 성직자 같으세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네네. 저희 때부터 이 중학교 추첨이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추첨받은 학교가 영락중학교입니다. 아, 네. 영락교회가 이 세운 학교로 네네. 들어가면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교목이셨는데 예. 담임선생님이 중등부로 저를 인도를 하셔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의 발걸음을 디디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그 소년이 지금 네. 이제 평신도로서 성공하신 다음에 또 기아 대책이 수장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또 신앙도 있으시니까 또 기아 대책의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아마도 좀 저한테는 좀
기다리라는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기다려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기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조급함이 아무래도 실적을 좀 빨리 내야 될 것 실적이라든지 네. 스피드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기업은 아무래도 좀 강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리면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는 그런데 NGO는 말씀드렸듯 빨리빨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걸 하는지 의미 설명과 이런 게 충분히 돼야지만 서로 공감을 해야지만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네. 어떤 때는 아 저거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좀 늦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예. 하나님이 저에게 기다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 하나하나를 잘 만드는 거 네. 그게 참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다려라. 네. 가장 이제 기다리기 어려운 게 후원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네, 맞습니다. 후원의 손길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지금 예. 우리나라가 네. 2013년도를 그 피크치로 해서 네. 전체적인 후원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모금 네네. 규모가 아마 대부분이 다 거기에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감사한 것이 작년도 저희 모금액이 전년도보다 두 자릿수 성장을 사실은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성장을 한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간사들과 늘 좀 포커스하는 것은 만들어진 최종 결과보다 어떻게 해서 그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더 좀 집중해보자. 네. 소위 말하는 이 경영의 펀더멘터리거든요. 예, 예. 그런데 NGO에서 펀더멘터리 강해지려면 첫 번째 정기 후원이 많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정기 후원이 작년도에 많이 늘었다. 그것이 좋은 시그널로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고액 후원자들이 많이 늘어나 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고액 후원자들이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분들이 불과 한 뭐 3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85명 정도까지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이분들은 평균 1년에 한 2천만 원 이상씩 후원을 하시는 네, 그런 네. 분이시고요. 후원자 중에 한 분은 평균 1년에 한 1억씩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좋은 펀더멘탈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후원자 유지율인데 후원을 시작하고 나서 12개월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가느냐 그게 이제 저희가 통상 후원자 유지율로 얘기를 합니다. 이 후원자 유지율이 그 전해에 비해서 한 6-7%가 좋아졌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기존 후원자들이 잘 후원을 유지하고 있고 신규 후원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모금의 포트폴리오를 저희들이 만드는데 단단한 구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 포트폴리오를 금년에도 잘 유지한다 그러면 아마 저희는 나름대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올해 이제 3년 임기를 마치는 3년째 해가 됩니다. 우리 회장님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올해 또 기아 대책 바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부분도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네. 우리 전 직원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네. 기아 대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가 경영자로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그 임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든 NGO든 결국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을 어떻게 인재로 키워놓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기아 대책의 간사들이 글로벌 인재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간사들에게 이 국제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국제적인 언어와 국제적인 소통 능력이 돼야 한다. 또 국제적인 역량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는 많이 해외에 나가서 네.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간사들이 거기에 잘 발을 맞추어서 국제사회에 정말 글로벌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일에 올해 좀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조금 더 다듬어서 네. 펀더멘탈을 잘 마무리해 놓는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가지 않겠나. 너무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기본을 다지는 일에도 올해 역시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아 대책이 정말 이 한국 사회에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요즘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NGO에 대한 인식이 참 어려운데 네. 저희는 두 개를 지금 다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네. 기아 대책이 한국 기독교계에 좋은 모퉁이 돌이 됐으면 좋겠고 한국 교계에 정말 진정한 선교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내용을 갖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30분 동안 귀한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파이프 이론이라든지 네. 또 기분은 습관이다 이런 말씀들 저도 가슴에 깊이 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또 배움을 얻어간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귀한 새 축복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또 주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